중국 서안, 중국 섬사상의 성도이자 인구 약 1295만 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최근 급격한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상 13개 왕조가 서안을 수도로 삼아 많은 유물과 건축물이 남아있는 역사도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서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밤 11시 서안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젊은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어요. 피도 흘리고 있고 옆에 오토바이가 부서져 있는 걸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해요. 빨리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여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여성이 쓰러진 곳 주변은 여자가 흘린 피로 흥건했습니다. 여성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길 옆에는 오토바이가 부서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생긴 스키드마크가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일 거로 추측합니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치고 도망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몸에서 차에 부딪혀 생긴 상처 말고도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생긴 상처 8곳을 발견합니다. 피해자 상태와 사건 현장으로 보아 범인은 여성을 차로 친 후 흉기를 이용해 찌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원한에 의한 범행일까요? 경찰은 여성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발견합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은 장묘, 1984년 9월 9일 출생, 당시 나이 26세. 그녀는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마라탕 가게에서 일하고 있죠. 2010년 10월 21일 새벽 3시 소식을 들은 장묘의 아버지 장평성과 사촌 오빠가 사건 현장으로 옵니다. 그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장묘를 보자 울부짖습니다. 날이 밝자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이는 한편 목격자를 수소문합니다. 장묘의 인간관계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집과 일터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장묘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로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어 보였죠. 가족끼리도 별다른 불화 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장묘의 부모는 농부입니다. 장묘는 집안의 첫째로 아래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농사일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은 농사일이 없는 날에는 배달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1998년 장묘가 14살이던 해 3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던 장평선이 또랑에 빠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는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이때 병원비로만 2만 위안을 쓰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의 병원비까지 아버지 장평선의 사고로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착한 장묘는 장녀로서 자신이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고기를 팔고 노상에서 과일을 파는 등 어린 나이에 하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2004년 20살이 된 장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북경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물가가 비싼 북경에서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다시 고향 서안으로 돌아옵니다. 2006년 설 연휴 장묘는 지인의 소개로 같은 고향 사람인 왕휘를 알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장묘는 그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2007년 23살이 된 장묘는 왕휘와 결혼합니다. 왕휘의 집도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합니다. 2008년 6월 장묘와 왕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장묘와 왕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합니다. 일은 고되고 생활은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장묘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26살이 된 장묘는 사촌 오빠의 마라탕 가게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700위안밖에 되지 않는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장묘는 사촌 오빠 가게에서 기술을 배워 훗날 자기도 마라탕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장묘는 사촌 오빠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잠시 가게에서 가까운 친정에서 생활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죠. 사건 당일 밤 역시 장면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가게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부검 결과 장면은 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차로 장묘를 치고 게다가 흉기로 찌르기까지 하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사건이 인적이 드문 밤늦은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오후 교통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간대에 장묘가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 불과 약 1.5km 떨어진 한림로에서 다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지나던 두 명의 행인을 덮친 겁니다. 가해 남성은 차에서 내려 차에 치여 쓰러진 두 사람의 상태를 살피더니 바로 몸을 돌려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단 씨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단 씨는 다친 두 명 중 한 명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가해 차량을 자신의 차로 추격해 가해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경미했죠. 얼마 후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해 남성의 부모는 남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의 눈에 심각하게 파손된 가해 차량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피해자 두 명의 부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헤드라이트가 부서져 있었고 차량 군데군데에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큰 충격을 받은 듯 우측 범퍼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차량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세게 들이받은 건데 경찰의 머릿속에 장묘 사건이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이 사건과 장묘 사건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2010년 10월 22일 오후 2시 경찰은 어젯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을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남성의 이름은 약가신. 약가신은 자기는 장묘 사건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경찰은 약가신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경찰은 40곳이 넘는 자동차 정비소를 돌아다니며 500대 이상의 차량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단서에 따라 치정이나 강도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로 한림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약가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 조수석 매트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2010년 10월 23일 오전 9시 약가신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묘를 죽였어요. 경찰의 예상대로 범인은 약가신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약가신이 자수를 한 것입니다. 약가신, 1989년 11월 7일 출생, 당시 나이 21세. 그는 서안에서 태어나 쭉 서안에서 자랐습니다. 약가신은 부유한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약가신의 아버지 약경희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군수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머니 단소화는 방위산업체에서 물류창고를 담당하다 2009년에 퇴직합니다. 군수 관련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중국 사회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약가신 집안의 재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약가신은 서한대학교 음대에 들어갑니다. 친구들 말에 따르면 약가신은 조용하고 말이 없어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약경희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누구보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약가신이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손찌검을 하고 며칠씩 방에 가두는 등 무척 엄격하게 아들 약가신을 훈육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약경희의 교육 방식 탓에 약가신은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랍니다. 어머니 단소화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그녀는 약가신의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내가 실수로 사람 두 명을 치웠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남편 약경유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 약가신과 함께 교통사고로 당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약가신은 자기가 장미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숨깁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2010년 10월 23일 아침 약가신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머니 단소화에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 장미라는 여자도 내가 죽였어. 그는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말을 다 들은 단소화는 남편 약경유와 상의 끝에 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약가신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약가신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저녁, 약가신은 여자친구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밤 11시가 되고 약가신은 몇 개월 전 부모가 선물로 사준 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줍니다.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을 바꿔버려 약가신은 음악을 크게 틀고 신나게 달립니다. 주위는 어두컴컴하고 길에는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약가신은 노래를 바꾸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차에 뭔가 묵직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놀란 약가신은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웁니다. 약가신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핍니다. 약 10m 떨어진 곳에 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약가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여성은 크게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성을 본 약가신은 생각합니다. 딱 봐도 없어 보이네. 아주 끈질기게 치료비랑 보상금을 요구하겠지? 아빠,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노발대발 난리 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가신은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차로 돌아가 가방에서 23cm 길이의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장묘를 향해 휘두릅니다. 가슴 등 심장이 찔린 장묘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장묘가 죽은 걸 확인한 약가신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약가신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러다 길을 가던 행인 두 명을 차로 칩니다.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약가신은 행인들의 상태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단씨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빠르게 쫓아 도망가는 약가신을 붙잡습니다. 잠시 후 단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약가신은 약식 조사를 받은 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그의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3일 후 2010년 10월 23일 경찰 수사가 점차 조여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약가신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합니다. 여기까지가 약가신의 진술 내용입니다. 부검의가 작성한 감정서에 따르면 장면은 교통사고로 왼쪽 대퇴골 골절과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약가신이 설사 다친 그녀를 두고 도망을 쳤다 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돼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가신은 그릇된 사고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장묘를 죽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약가신과 장묘는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아니, 학생이 대체 칼은 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약가신이 대답합니다. 도시 외곽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꼭 칼을 들고 다녀야죠. 이어 경찰이 묻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그냥 도망갔었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꼭 죽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경찰의 말에 약가신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합니다. 농촌 사람들 알잖아요. 돈도 없고 무식하고 그런 가난뱅이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며 나한테 돈을 뜯어냈겠죠? 그 여자랑 그 여자 가족들이 얼마나 나랑 부모님을 괴롭혔겠어요. 아유, 안 봐도 뻔해요. 해당 소식이 언론에 의해 중국 전역에 보도되자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냐며 많은 중국인이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며 사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장묘의 남편 왕이 역시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어린아들을 안고 약가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약가신의 부모 약경이와 단서화가 장묘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며칠 전 그들은 사람을 시켜 장묘의 장례비로 쓰라며 15,000위안을 장묘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장묘의 가족은 진심 어린 사고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내는 약가신의 부모가 괘씸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가신의 부모가 직접 장묘의 가족을 찾아가 3만위안을 건네며 아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 장묘의 가족은 며칠 전 그들이 사람을 통해 보내온 15,000위안까지 돌려주며 약가신의 부모를 쫓아냅니다. 2011년 4월 22일 오전 서안시 중구 빈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약가신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재판부는 약가신에게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45,500위안의 배상금을 장묘의 가족에게 지불하라고 선고합니다. 하지만 장묘의 가족은 1심에서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한 배상금 받는 걸 거부합니다. 장묘의 남편 왕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그저 감형을 위한 추악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고 제 아내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약가신과 그의 가족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이후 약가신의 아버지 약경위는 장묘의 가족의 배상금 20만 위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장묘의 가족은 이 역시 단칼에 거절합니다. 중국인들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액수의 돈임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장묘의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약가신은 항소합니다. 초범인데다 자수했고 피해자 측에 충분한 금액의 배상금을 줄 의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섬서산 고급인민법원은 약가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1년 6월 7일 약가신의 형이 집행됩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장묘의 가족은 장묘의 어머니가 아프다며 약가신의 부모에게 이전에 주기로 약속했던 배상금 20만 위안을 달라며 약가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에 약가신의 부모는 아들도 죽고 없는 마당에 무슨 배상금이냐며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장묘 가족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난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은 신의를 지켜야 할 사회 고위층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약가신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내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까지 받았던 장묘 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받았던 위로금은 다 어디에 쓰고 이제 와서 가해자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냐며 장묘 가족을 비난합니다. 장묘 가족은 장묘의 어머니가 어디가 아픈지 병명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번에는 약가신 가족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미 약가신의 사형이 집행되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며 배상금은 이전에 이미 장묘 가족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약가신의 부모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장묘의 가족의 SNS에 약가신의 부모를 비방한 내용의 게시물을 10일 이내에 삭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I'm not sure if it's that aren't you using shots. You're looking sick. You're my glass, yeah. The one? 2013년 3월 20일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다급히 청두시 무후구경찰서로 뛰어들어옵니다. 남성의 이름은 나소룡.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암 환자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도 오시지 않았다고 해요. 한 달 전부터 나소룡의 누나 나소미는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 예화경과 함께 암센터 주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화경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탓에 두 사람은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하고 하루에 15위안 하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구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기 하루 전인 3월 19일은 어머니 예화경이 마지막으로 항암치료를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나소룡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어머니와 누나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된 그가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를 한 것입니다. 나소룡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예화경과 나소민이 묵었다는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갑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매우 낡고 허름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했던 방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눈에 이 점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수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청소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방 안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침대 밑바닥과 매트리스, 벽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침대 시트와 이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그곳에 묵고 있는 투숙객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입니다. 모녀의 옆방에서 지내고 있던 남성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며 말합니다. 이틀 전 오후쯤이었어요. 두 사람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좀 지나니 조용해졌어요. 혹시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방문 틈을 침대 시트로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침대 시트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꼭 피 같았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두 사람 방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별일 아닌가 싶어 말았는데 설마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옆방 남성의 말을 들은 경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다. 만약의 경우 두 사람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구석구석 샅샅이 수색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과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다니며 목격자를 수소문하지만 예화경과 나소민 모녀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가 가버립니다. 2013년 3월 21일 청두시 청백강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강 씨는 막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형, 오늘 술 한잔 어때? 두 사람은 함께 술집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 눈에 저 멀리 흙덜미에 범상치 않은 모양의 흰 물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흰색 침대 시트에 뭔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캐리어와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씨는 흰색 천에 쌓인 물건을 발로 툭 건드려 봅니다.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장 씨가 불쑥 캐리어를 열어봅니다. 그리고는 캐리어 안으로 손을 쑥 넣습니다. 손에 동그란 물체가 잡힙니다. 그런데 캐리어를 여는 순간 욱! 이게 무슨 냄새야? 순간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와 코끝을 찌릅니다. 캐리어 안에는 사람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캐리어와 흰색 침대 시트 그리고 자루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아홉 조각으로 토막난 사람의 신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피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곳의 피해자를 유기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신분증이나 다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바로 며칠 전 무후구 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예화경이었습니다. 예화경과 피해 여성은 인상착의가 매우 흡사했습니다. 두 사람 다 50대로 나이대도 비슷했죠. 경찰은 피해 여성이 예화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이 발견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중 몇 명이 주변에서 수상한 여성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유독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보였죠. 그들이 봤다는 젊은 여성의 인상착의가 나소민과 비슷했습니다. 설마 나소민이 엄마 예화경을 죽인 건 아니겠지? 청백강구 경찰은 무구경찰서로 연락합니다. 그들은 현재까지의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나소민과 예화경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견된
결혼을 분석해 인부들이 발견한 피해 여성의 DNA와 비교대조 합니다. 분석 결과 같은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무구구 경찰은 나소민의 행적을 뒤쫓습니다. 동생 나소룡의 말에 따르면 누나 나소민은 어머니 예화경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 전 신도구에 있는 집을 하나 빌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었죠. 경찰은 나소룡이 말한 지역으로 가서 그 일대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마침내 나소민이 살았던 집을 찾아냅니다. 판잣집으로 허름하고 무척 낡았습니다. 집안에는 생활용품도 거의 없었고 사람이 생활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며칠 전에 나소민이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네요. 경찰은 방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새벽이 되자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나소민이 나타납니다. 경찰은 나소민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대체 며칠을 씻지 않은 건지 더러운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몸에는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소민에게 어디서 온 것이냐,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는 등 여러 질문을 쏟아내지만 나소민은 묵묵부답입니다. 반면 청백강구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3월 18일 저녁 8시경 예화경 나소민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옵니다. 새벽 2시 나소민이 대야를 들고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몇 번이나 대걸레와 대야를 들고 방을 들락거립니다. 그녀의 행동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소민과 예화경이 묵었던 방에서 채취한 혈흔은 나소민의 어머니 예화경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도구의 집에서 피가 묻은 옷을 한 벌 발견하는데 이건 역시 예화경의 것이었습니다. 즉, 게스트하우스, 인부들이 발견한 신체 조각, 신도구의 집에서 발견한 옷 등에서 발견한 혈흔이 모두 나소민의 어머니 예화경의 것이었습니다. 나소민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슬픔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어머니를 잃은 사람으로 보기에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어머니를 죽인 걸까요? 나소민, 1983년 출생, 사천성 순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교사이고 아버지는 마기꾼입니다. 나소민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당히 센 편이라 남에게 지는 걸 참기 어려워했죠. 나소민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소민의 부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아들과 딸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나소민이 중학생 때 공사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쳐 사지마비가 됩니다. 그는 내내 침대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후 예화경은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 뒷바라지에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어머니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나소민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어린 남동생을 돌보며 공부도 열심히 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03년 나소민은 순영시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나소민의 부모가 딸 나소민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했습니다. 그들은 나소민이 출세해 집안을 일으킬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딸을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고심 끝에 딸 나소민을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나소민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름 예화명, 예화경의 동생이자 나소민의 외삼촌입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예화명은 조카 나소민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나소민은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3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소민은 좋은 성적으로 서남석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나소민의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합니다. 외삼촌 예화명은 나소민의 생활비 등 여러 방면으로 조카 나소민이 대학을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도 무려 나소민이 대학에 다니는 4년 내내 말이죠. 나소민은 그런 외삼촌을 부모님보다 더 믿고 따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나소민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바뀌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성에도 눈을 떠 연애도 시작합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 매학기 장학금도 받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나소미는 감숙성 천수시에 있는 중국 석유화공 영업부에 들어갑니다. 연봉은 10만 위안으로 중국 당시 물가로 환산하면 사회초년생치고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천수시에서 약 600km 떨어진 면양시에 있는 학교의 체육선생님이 됩니다. 거리가 먼 탓에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레 헤어집니다. 나소미는 회사에 적응도 잘해 좋은 성과를 냅니다.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회사에 들어간 후 나소미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소미는 아버지 병원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집안의 빚도 갚고 동생의 학비까지 냅니다. 그녀의 부모는 주위의 딸 자랑을 하며 딸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딸 나소민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나소민은 예쁘장한 외모에 학벌과 연봉도 높았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녀가 크게 성공할 거라며 나소민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누구보다 밝아 보였죠.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나소민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녀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가족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소민이 회사를 나온 이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나소민의 상사는 꽤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지만 나소민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나소민에게 파격적인 승진과 연봉 인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며 그녀의 몸을 탐할 뿐이었죠. 결국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상사의 아내에게 들키게 되고 상사의 아내는 회사에 이들의 불륜 사실을 폭로합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한 나소민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 나소민은 가족에게도 그 이유를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하나의 가설일 뿐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높은 연봉에 대우도 좋았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괜찮은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였기에 이런 이야기도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나소미는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 이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매일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걸까요? 그녀의 부모는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이 창피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소민에게 빨리 직장을 구하라며 매일같이 닥달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또래보다 빨리 철들어야만 했던 나소민은 그동안 앞만 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를 원했지만 그녀의 부모는 오히려 딸을 원망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힘들게 좋은 학교까지 나와서 이게 무슨 꼴이람? 얼른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돈 많은 남자라도 만나서 결혼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소미는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청두시 교외에 있는 신도구에 저렴한 월세방 하나를 구합니다. 바로 무후고 경찰이 찾아갔던 그 판잣집이죠. 나소미는 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고 저녁에는 공부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혼자서 속삭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2012년 말, 저녁을 먹은 나소민이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동생 나소룡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유방암이래. 내가 지금 회사 때문에 누나가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 나소민은 대학원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잠시 멈추고 청두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사천 암센터에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꽤 있다 보니 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왔다 갔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나소민은 병원 근처에 하루에 15위안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구합니다. 5평 남짓한 방으로 두 사람이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소민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을 다 써버립니다. 2013년 3월, 어머니의 병세가 많이 호전됩니다. 항암치료도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기로 한 3월 19일, 예화경과 나소민이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찰은 예화경을 살해한 용의자로 딸 나소민을 지목합니다. 그들은 나소민이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외삼촌 예화명을 찾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카가 성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건 집이 가난해 고생을 많이 한 탓에 그런 거고 누굴 죽이거나 해야 할 그런 애는 아니에요. 경찰의 설득에 예화명은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는 혼자 나소민을 만나러 갑니다. 외삼촌을 만난 나소민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화명이 말합니다. 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을래? 나소민이 조그만 소리로 말합니다. 경찰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안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이상할 정도로 심한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예화명은 작전을 바꿔 나소민이 어릴 때 자신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잠시 후 예화명이 다시 조카 나소민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나소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뗍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엄마를 죽였어요. 나소민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나소민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3월 18일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소민은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은 과일을 먹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이때 예화경이 말합니다. 대학원은 무슨 대학원이야? 집에 와서 직장이나 찾아. 지금 우리 형편에 대학원이 가당키나 하니? 나소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대학원에 갈 거라며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화경은 우라가 침입니다. 그녀는 딸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너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잘 다녔으면 집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거야? 대체 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예화경은 딸에게 모든 원망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나소민은 지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부모님을 돕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젊음을 즐기고 놀 때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집에 보태기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집에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건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꿈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기꺼이 어머니 치료비로 다 썼건만 돌아오는 건 원망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나소미는 내 가족이 내 인생을 좀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학원 진학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소미는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과도를 듭니다. 그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과도를 휘두릅니다. 예화경이 바닥에 쓰러지고 바닥은 그녀의 피로 흥건했습니다. 나소미는 피가 밖으로 흘러나갈 것을 우려해 얼른 침대 시트로 방문 틈을 막아버립니다. 옆방 남성이 봤다는 붉게 물든 침대 시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소민은 예화경의 신체를 9조각으로 분리해 캐리어에 넣습니다. 그리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모든 걸 끝낸 나소민은 CCTV를 피하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신도구에 있는 자신의 판잣집으로 갑니다. 나소민은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먼 곳에 버려야 해. 그녀는 택시를 타고 40km 떨어진 청백강구의 한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트와 자루, 캐리어에 예화경의 신체를 나눠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나소민의 진술입니다. 나소민은 내내 어떤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범행 당시 너무 두려웠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한 미소가 번집니다. 나소민은 경찰과 함께하는 현장 검증에서 계속 기괴한 미소를 짓습니다. 현장 검증 중에 나소민이 갑자기 예화경을 유기한 곳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봐요, 엄마 너무 뚱뚱해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소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진술을 번복합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있죠? 왜 날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어떤 벌을 받을 것 같냐고 묻자 나소민이 씩웃으며 답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죠. 나소민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죄책감에 미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동생 나소룡은 그녀가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일부러 미친 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법을 잘 알아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뒀을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을 다 알고 있죠. 두 달 후 나소민이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이 정신감정 결과를 보여주자 나소민이 웃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예화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죠. 누나를 죽인 사람이 친딸 같았던 조카라는 사실에 예화명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조카 나소민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예화명은 나소민의 면회 신청을 거절합니다. 대신 경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나소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죠. 2014년 3월 사천성 중구빈민법원은 나소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그녀는 즉시 항소합니다. 5개월 후 2심 재판에서 나소민은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2016년 나소민은 모범수로 선정됩니다. 그녀는 고등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나소민은 아직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선 병든 어머니를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이 두려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한 그녀를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그녀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 안타깝다며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特别不公平，住院金就应该给贫困的，本来应该是我的，你凭啥把我拿两个电话？ 평소와 다를 거 없는 그런 평범한 날의 밤이었습니다. 아! 평화로운 기숙사의 어둠을 깨우는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남학생 한 명이 같은 과 학생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친구를 죽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단돈 천 위안, 우리 돈 약 19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2년 7월 2일 밤 11시 섬사성 과학기술대학교 남학생 기숙사 휴게실. 우구는 친구와 함께 주전부리를 하며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살려! 기숙사 2층에서 누가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구는 친구와 함께 기숙사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소리가 난 곳은 남학생 기숙사 214호였습니다. 214호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남학생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옆에는 또 다른 남학생이 칼을 손에 쥔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학생을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라 복도로 나왔던 학생들 대부분 겁에 질려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이 용기를 내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을 잡으려고 하자 범인은 그런 학생들을 조롱하듯 칼을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어디 한번 덤벼봐. 빨리! 그러고는 214호를 떠나 건너편 기숙사에 있는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칼을 자기 방에 두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놀란 학생들이 급히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 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은 피해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밤 11시 40분 치료를 받던 중 그는 숨지고 맙니다. 산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용의자 장화부, 섬서성 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과 3학년입니다. 피해자 미가경, 장화부와 같은 과 친구로 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미가경이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자리에 눕기 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방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과 장화부였습니다. 장화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미가경에게 가더니 칼을 꺼내 그를 찌릅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30cm나 되는 칼이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미가경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기숙사 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 역시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 다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범행 직후 장화부는 자기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칼을 버리고 빠르게 학교 밖으로 도망칩니다. 이후 장화부가 어디로 갔는지 그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화부의 기숙사 방에서 범행 도구인 칼 말고도 공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장화부의 일기였습니다. 그 자식은 왜 이렇게 다 순조로운 거지? 다 그 자식 때문이야. 분명 그 자식이 뒤에서 조작한 거야.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 주겠어. 그의 일기에는 원망과 복수를 다짐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로 미루어 볼 때 장화부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미가경에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건지 장화부를 잡으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먼저 섬서성 과학기술대학교 주변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장화부가 수사망을 피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도 조사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만약의 경우 경찰에게 잡힐까 두려웠던 장화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경찰은 주변 강과 호수까지 수색 범위를 넓힙니다. 경찰은 장화부가 몸을 숨겼을 만한 장소를 샅샅이 뒤져보지만 그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합니다. 경찰은 장화부가 이미 산시를 떠나 고향 상낙시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향 상낙시에는 장화부의 둘째 누나 장냥냥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 장화부는 둘째 누나 장냥냥과 무척 사이가 좋았습니다. 경찰은 장화부의 둘째 누나 장냥냥을 만나러 상낙시로 갑니다. 장냥냥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장화부가 같은 과 친구를 칼로 찌르고 도망쳤어요. 천만다행으로 피해 학생이 살아났지만 더 늦기 전에 빨리 장화부를 찾아야 해요. 이렇게 있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찰은 장냥냥이 동생 장화부를 숨겨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장냥냥이 말합니다. 동생은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경찰은 장냥냥을 그녀가 일하는 공장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냥냥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경찰을 찾아옵니다. 저 장냥냥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긴 했는데 영 찝찝해서 말이죠.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위에 옷도 안 입고 공장에 와서는 누나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장냥냥이요. 장냥냥을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경비원의 말을 들은 경찰은 생각합니다. 장냥냥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경찰은 공장 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 3일 공장 정문 쪽으로 장화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그와 만나는 장냥냥의 모습도 보입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장냥냥도 별 수 없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합니다. 동생이 왼팔을 크게 다쳤어요. 친구와 다투다 실수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 저도 잘 몰라요. 전 다친 팔을 치료하라고 500위안 준 게 다예요. 동생은 돈을 받더니 바로 가버렸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당시 장화부는 다친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왜 왼팔을 다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예상 가능한 게 있죠. 장화부는 다친 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을 거라는 겁니다. 서안시 경찰은 상락시 주변 경찰서 다섯 곳에 장화부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사건 관련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상락시에 있는 정형외과를 전수조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한 병원에서 장화부의 진료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장량량의 남편, 그러니까 장화부의 매형이 장화부를 이곳 병원까지 데려와 치료를 받게 했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경찰은 장량량을 다시 찾아가지만 그녀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장화부의 도주를 도운 장량량의 남편을 체포해 유치장에 구류하고 거짓말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장량량에게는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따로 유치장에 구류하지는 않지만 강하게 경고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장량량의 남편은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백합니다. 경찰은 장량량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장화부의 도주 경로를 파악합니다. 장화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시외버스를 타고 상해로 갔습니다. 서안시 경찰은 상해경찰과 협력해 장화부의 행적을 뒤쫓습니다. 7월 21일 상해시 경찰은 장화부가 상해에 있는 한 폐공장에서 숨어 지낸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들은 즉시 서안시 경찰에 연락해 장화부가 숨어있는 폐공장을 급습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19일 만에 범인 장화부가 붙잡힙니다. 검거 당시 장화부의 손에는 21위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긴 노숙으로 장화부의 행색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왼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장화부의 말에 따르면 범행 직후 그는 학교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아무 대형 화물차에 몰래 올라탑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자신의 고향인 상락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화부는 자신의 대박 운에 기뻐하며 차에 몸을 숨기고 상락시에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상락시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물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장화부는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자기 존재가 들키기라도 하면 경찰에 붙잡히고 말 겁니다. 장화부는 차가 속도를 늦추기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속도를 늦추자 차 밖으로 냅다 뛰어내립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니 당연히 몸이 상할 리가 없었습니다. 장화부는 뛰어내리면서 왼팔을 크게 다칩니다. 그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둘째 누나 장량량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왼팔을 치료할 돈을 주고 동생이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해에 도착한 장화부는 매일 쓰레기통을 뒤져 배를 채우고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화부는 따뜻한 기숙사방이 무척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짓을 후회한다고 하죠. 그러면 장화부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장화부, 1986년 6월 출생. 그는 섬서성 상락시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산 중턱에 있는 이 허름한 집이 바로 장화부의 집입니다. 장화부네 집은 마을에서도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장화부의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장화부는 네 남매 중 셋째입니다. 장화부가 형제 중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우등생이었죠. 장화부의 부모는 셋째 아들 장화부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아들이 출세해 집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화부의 큰 누나와 둘째 누나가 시집을 가고 동생은 외지로 나가 일을 합니다. 장화부 혼자만 계속 학교에 다녔죠. 온 가족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장화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화부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온 가족이 매달린 셈이죠. 가족의 미래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장화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너무 공부만 해서일까요? 장화부는 점점 괴팍해지고 친구와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장화부는 현지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당시 장화부를 담당했던 교사의 말에 따르면 장화부는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한 명이었다고 하죠. 문제 푸는 걸 도와줘도 뭘 해줘도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화부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것 같은 장화부에게 친구가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장화부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찌 됐든 당시의 장화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화부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대단했죠. 2009년 23살이 된 장화부는 삼수 끝에 섬서성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과에 합격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장화부는 친구도 사귀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전 학창생활과 달리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밝은 모습을 보이죠. 학교에서 장화부는 미가경을 만납니다. 미가경은 과 대표이자 장화부와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룸메이트입니다. 처음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해 금방 친해집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을 떠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니 장화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장화부는 장이가 성공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과 친구들이 출발선부터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은 학생 신분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좋은 식당에도 갑니다. 장화부 자신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꿈같은 일이 친구들의 삶에서는 현실이고 일상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날이 갈수록 장화부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장화부의 룸메이트이자 친구 미가경은 장화부와 달리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아기가 없고 주위 사람들을 살뜰히 잘 챙기는 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가경은 형편이 어려운 장화부를 위해 책을 사주거나 간식을 챙겨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장화부는 이런 미가경의 호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가경이 가난하다고 자기를 우습게 보고 깔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장화부는 미가경과 크게 다투고 기숙사 방을 옮깁니다. 방을 옮긴 장화부는 이후에도 룸메이트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켜 몇 번이나 기숙사 방을 바꿉니다. 장화부는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죠. 친구들은 모두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혼자 남겨진 장화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우습게 보는 거라며 사람들 탓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장화부는 더 큰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중국 장학재단은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화부는 당연히 이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입니다. 2011년 9월, 장화부가 대학교 3학년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할 학생들을 선정해 등급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화부는 자기가 최고 등급을 받아 3,500위안을 지원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두 번째 등급으로 선정돼 2,500위안을 받게 됩니다. 장화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분노합니다. 자기가 왜 두 번째 등급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문득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미가경. 미가경이다. 미가경 때문에 내가 두 번째 등급이 됐고 천 위안이나 적게 받게 된 거구나. 장화부가 미가경을 의심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가경이 한 말 때문이었죠. 미가경이 절 괴롭혔어요. 1학년 때 일이에요. 그가 장학금 혜택이 더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불공평하잖아요. 장학금은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한다고요. 그건 제 거예요. 장화부는 그때 미가경이 한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가 뒤에서 자기가 최고 등급 장학금을 지원받는 걸 받지 못하게 조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미가경은 그럴 능력도 권한도 없는 그저 학생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가경을 향한 장화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 정도가 심해져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되죠. 미가경이 자기를 험담하고 친구들과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장화부의 눈에 미가경과 친구들은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학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장화부는 학교 수업에 빠지고 혼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2011년 10월, 장화부는 도박성 게임을 접하게 됩니다. 용돈벌이나 좀 해볼까 하고 가볍게 시작한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 돈을 좀 따니 장화부는 신이 납니다. 이보다 쉬울 순 없었죠. 하지만 이내 2천 위안을 잃고 맙니다. 장화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천 위안은 그의 한 학기 생활비입니다. 계속 학교에 빠지면서 장화부는 전 과목 F학점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장화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40위안을 주고 칼을 한 자루 구매합니다. 12월 17일, 장화부는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죽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니라 미가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미가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2012년 7월 2일, 장화부는 아주 오랜만에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장화부에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겨우 5위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화부는 부모님께 전화해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에게 보내줄 돈이 없었습니다. 장화부는 학교를 때려치우고 일을 해 돈을 벌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기를 받아줄 회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화부는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는 것도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버는 것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늦은 밤 11시 무렵 기숙사로 돌아온 장화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고 명상에 빠집니다. 그때 마침 맞은편 기숙사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미가경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날 이렇게 망쳐놓고 넌 웃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합니다. 장화부는 자기가 죽기 위해 산 칼을 서랍에서 꺼내 품에 넣습니다. 그는 미가경의 기숙사 214호로 갑니다. 미가경은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가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장화부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야? 장화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미가경을 찌릅니다. 미가경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2013년 서안시 중구빈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장화부는 자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의 정신과적 병명은 피해망상증이었습니다. 피해망상증은 망상의 일종으로 타인이 자기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들여 장화부에게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사형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났지만 장화부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섬서성 위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